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면도하실 때 면도 트러블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냉대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중 목욕탕 갔을 때 탕 속에 못 들어가시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해결점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 아로마 힐링의 강민서입니다. 벌써 월요일 오전 11시가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월요일 오전 11시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죠. 일주일 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앞으로도 제 영상 꼭꼭 열심히 봐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래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어떤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느라 그렇게 됐는데, 어떤 오일을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주에 알려드릴 오일은 도타라에서 나온 멜라루카 오일입니다. 멜라루카 오일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멜라루카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월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에게 아로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려드렸더니 어떤 분이 아로마 기본 지식은 알고 싶지가 않고요, 활용법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본을 아셔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예를 들면 수학을 생각을 해보세요. 1, 2, 3, 4라는 숫자를 알고 나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하는 식으로 덧셈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뺄셈도 배우고 곱셈도 배우고 나눗셈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분수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데요. 그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월요일 오전 11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린 거는 여러분 가정에 갖고 계신 아로마에 대한 지식을 많이 인지하시고 활용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월요일 오전 11시 알려드리는 이 아로마에 대한 지식을 잘 들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도테라 멜라루카 오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테라 멜라루카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멜라루카 오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티트리 오일 하면 아시죠? 여드름 피부나 문제 있는 피부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오일인데, 이 멜라루카 오일은 92개 이상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에너지가 굉장히 풍부한 오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합물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화학물질? 이거 도테라는 천연이라더니 아닌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화학이 아니고 화합입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뭐냐? 두 개 이상의 원소, 순수 물질이 이루어졌을 때 화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 물질, 천연이라는 거죠. 이 멜라루카 오일은 처음에 수세기 전에 호주 원주민에 의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멜라루카 잎을 호주 원주민들이 이렇게 빻아서 사용을 하면서 오일을 발견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멜라루카 잎을 빻아서 피부에 발랐더니 열도 내리고 또 냄새를 맡았더니 그 냄새로 인한 호흡이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끼고, 또 문제가 있는 피부에 그 빤 잎을 발랐더니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생겨난 게 멜라루카 오일이라고 합니다. 이 멜라루카 오일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들 아시죠? 장점이자 특징, 첫 번째 뭐죠? 항균, 항염, 그리고 면역 기능, 그 다음에 호흡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멜라루카 오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럼 이 좋은 멜라루카 오일이 이 멜라루카 오일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활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활용법에 대해서 멜라룩과 오일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미 여러분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많이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제가 영상을 따로 찍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일을 알려드릴 때 항상 하는 거죠. 첫 번째, 오일을 손바닥에 한 방울 정도,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해서 향기를 맡으세요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퓨저를 이용하는 거였죠. 디퓨저에 물을 채워서 멜라루카 오일을 다섯 방울에서 열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공기 중에 분사를 시켜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편안한 호흡 그리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 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되게끔, 그리고 우리가 이 아로마 오일은 시트러스 계열이나 페퍼민트, 민트 계열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안정을 주거든요. 안정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시트러스 계열도 약간의 뭐 이런 기분을 업을 시켜주는 건 있지만 기본적인 안정이니까 멜라루카 오일을 분사를 공기 중에 분사를 시켜서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뭐였죠? 섭취,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생수나 주스 물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마시는 거. 그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면역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나요? 네 번째는 피부에 바르는 거. 피부에 바르는 거, 이 멜라루카 오일은 피부에 굉장히 많이 바르잖아요, 그죠? 여드름 피부에 학생들 그 티트리 오일, 왜 저녁에 세수 막 하고 나면 이 멜라루카 티트리라고 하죠. 멜라루카 오일을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 난 부분에 바르고, 또 이제 이 멜라루카 오일을 물에 타서도 드시지만 베지캡스, 도테라에서 나온 베지캡스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물에 해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드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빵이나 과자나 음식 할 때 그럴 때 넣어주시면 음식의 풍미도 높아지고 더 건강상에 더 좋고 음식을 더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이 네 가지 외에 그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 지금부터 스킨케어 활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여드름 피부 났을 때 여드름에 막 이렇게 바르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가 또 역으로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한다 칠 것 같으면 어떤 게 있겠어요? 클렌징 예, 사용을 한다. 클렌징을 할 때 클렌징하는 그 클렌징 로션이나 크림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피부에 클렌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 정화 역할을 한다 했죠. 피부 정화 역할을 해서 피부 트러블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클렌징이라 칠 것 같으면 남자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도 요즘은 물론 클렌징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화장을 하시니까. 그런데 남자분들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면도잖아요. 면도 하실 때 어떤 분들,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도 면도를 하고 나면 이 면도한 자국이 지나간 자리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좀 피부가 민감하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또 그런 그 트러블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세균적인 거라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뾰루지도 나고 그래서 힘들어 하던데, 남자분들은 쉐이핑 폼에 한 방울 해서 면도하실 때 사용하시면 면도로 인한 피부 트러블 안 생기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멜라루카 오일이 정화 역할을 한댔죠. 피부 정화 역할.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 발냄새 심하신 분들 주목하세요. 이 멜라루카 오일을 발냄새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멜라루카 오일을 발바닥에 매일같이 바르세요. 발냄새가 심해서 대인관계가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어디 신발 벗고 식당에 가시기 힘드신 분들, 또는 뭐 이렇게 남의 집에 가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 미리 예방 차원으로 이 멜라루카 오일을 발바닥에 저녁에 발 씻고 나서 발바닥에 양쪽에 한 방울씩 해서 바르세요.
코코넛 오일 활용하시면 좋겠죠. 발바닥에 한 방울이나 두 방울 하면 전체를 못 바르니까 코코넛 오일을 희석을 해서 발바닥에 정에 바르고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발냄새가 없어진대요. 그럼 발냄새가 없어지는데 또 뭐가 있겠어요?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첫 번째 소개해드릴 때 알려드린 거 있죠? 손톱 발톱에 무좀에 좋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손톱이 예전과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좀이 올려나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한방똑 떨어뜨려가지고 촉촉촉촉촉촉촉 바르세요. 발톱에다 촉촉촉촉촉 바르고 그러면 무좀 예방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요즘 왜 자기 개발을 하신다고 수영 배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수영을 배우고 있고, 수영 배우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공중목욕탕 가거나 아니면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여성분들 불안해하세요. 남자분들은 좀 모르시는데 여자분들은 불안해해요. 왜냐면 여성 질환에 이제 여자분들이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중목욕탕 갔을 때 탕에 안 들어갔어요. 탕에 안 들어가시고 그냥 샤워만 하고 나오시는데 왜그 탕에 들어가서 하고 앉아 있을 때그 근육이 다 이완되고 풀어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 이제부터 멜라루카 오일이 있으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어떻게요? 탕에 들어가서 그냥 몸을 하고 나서 나오시고 나서 멜라루카 오일을 팬티에 한 방울만 똑 들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평상시 얘가 자욕을 하는 거예요. 항균, 항염.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를 팬티에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다니면 그냥 평상시에 늘 자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온갖 오일 스프레이 만들어서 변기에 이렇게 뿌려서 닦고 앉아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여성 질환에 좋다 했는데, 그러면 이 멜라루카까지 있으면 완벽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이거 가방에 꼭 넣고 다니세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소독제 이런 거 바르는 것보다 상처 부분 사사사사 물에 씻어내고 나서 요거 멜라루카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면 항균, 항염 해결이 돼요. 이 멜라루카 오일 또 벌레들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애들 키우신 분도 야외 나갔을 때 애들이 모기한테 물리거나 벌레한테 물렸을 때그 부분 물로 싹 씻어내시고 멜라루카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쇼쇼쇼 발라주시면 그러면 애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아까 무좀 얘기했죠. 무좀 얘기할 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럼 여성분들한테 더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겠네. 뭐죠? 주부 습진. 왜 우리가 설거지 할때 고무장갑 끼잖아요. 끼고 나서 그 고무장갑 내그 습기 찬것 때문에 주부 습진이 많이 오시잖아. 그리고 그 고무장갑 화학물질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고무장갑 설거지하고 나서 빼고 나서 손싹 씻고 닦고 나서 멜라루카 오일 코코넛 오일에 희석해서 핸드크림처럼 바르세요. 그러면 주부 습진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샴푸할 때 머리에 이렇게 왜 하얀 눈 내리시는 분들 있죠? 특히 남자분들 많아. 여자분들은 그래도 나아요. 남자분들 이렇게 까만색 양복 입고 있으면 뒷부분에 하얗게 눈 내리신 분들, 그런 분들 멜라루카 오일을 샴푸에 3방울 정도 해서 머리 샴푸하실 때 쇼쇼쇼쇼쇼쇼 하세요. 그러면 비듬에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멜라루카 오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고,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특장점으로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합니다. 특장점으로. 그 다음에 항균, 항염, 면역 기능이 좋아서 건강에 좋습니다.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건강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그 여드름 때문에 얘를 바르면 여드름이 이렇게 없어지겠거니 하고 바르는 것도 있지만 여드름으로 인한 그 여드름 때문에 생긴 그 피부의 손실을 얘가 재생을 빨리 시켜줘요. 그래서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오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기 정화, 아까 말씀드렸죠. 항균, 항염 효과가 있으면 공기에 분사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세균들로부터 또 보호를 받겠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보호를 받으면 요즘 같은 환절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환절기에 이거를 사용을 하세요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동안 파워포인트를 할 때는 항상 도표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오일은 뭐 방향, 섭취, 도포가 됩니다. 뭐 푸드로 등록된 제품입니다 해서 제가 했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파워포인트를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색하지만 말로서 하면서 제가 도표를 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도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셨어요? 예. 푸드로 등록되어 있어서 드셔도 된다.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도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멜라루카 오일을 지금까지 다 알려드렸고요. 제가 쏙쏙들이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멜라루카 오일 활용법에 대해서도 차후에 올려드릴 거니까 제 영상 꼭꼭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일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머릿속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오일을 해야 될까 너무 할 게 많은데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고민을 좀 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좋은 오일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잊지 마시고 아시죠?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꼭꼭꼭꼭꼭꼭 누르시고 알람까지 맞춰주시면 좋으시고 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11시 저를 잊지 마시고 꼭 찾아와 주시고 또 저의 영상을 일주일 동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